그때 대중성에 대한 고민을 되게 그 당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생존할 수 있을까,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. 그 정확히 얘기하면 아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.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벌면서 계속 하고 싶다. 그러니까 돈을 그렇죠. 많이 벌고 싶지도 않았어 사실은 딱. 근데 형님들은 진짜 뭔가 그 힙합의 약간 그 무게감을 잘 지키면서 대중적인으로 약간 소화될 수 있게끔 그 음악을 항상 잘 정말 밸런스를 잘 맞춰줘서 해온 것 같아요. 진짜로 저는 약간 저도 이제 그런 뭐지 힙합을 많이 봤잖아요.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그 그래서 저는 약간 아 이런 힙합은 약간 좀 내가 듣는 힙합이랑은 뭔가 좀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형님들의 음악은 항상 뭔가 내가 그 미국에 듣는 거랑 약간 지금 형님들 음악이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가지고 저는 항상 그게 되게 듣기 좋았어요. 저는 그 한국 음악을 많이 안 들었을 때도.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고민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범이가 하는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음악도 보여주면서 대중적인 거 지금 시대에서 대중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그 시대 때 좀 많이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. 회사하고도 되게 많이 싸우고 왜냐면 우리는 이게 타이틀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아니 하나만 더 만들어봐. 타이틀이 없어. 노래는 다 너무 좋은데 타이틀은 없다.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 와중에 또 우리는 회사랑 싸우는데 우리가 또 할 말은 있어야 되니까 아, 그렇죠. 그래도 이 정도 되면 한국에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야 돼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싸우는 과정에서 좀 개발이 된 것 같기도 해요.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완전 가요 같지는 않은데 힙합적인 냄새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 없이 그냥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막 서로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싸우고 그 와중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럼 어느 시점에 이제 아 우리는 이제 좀 좀 인기 있고 좀 잘 우리 좀 잘 나가는데 이 어느 시점에 그게 약간 좀 느껴졌어요? 처음엔 되게 힘들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뭔가 행사도 많이 잡히고 막 사람들 많이 근데 뭐 형들은 우리도 항상 잘 나갔었는데 아니, 그렇진 않아. 근데 아니,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저 못 느끼는 게 되게 천천히 계단처럼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지금이나 그때나 수직 상승 해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 한 번도 그렇게 크게 떠본 적은 없고 갑자기 막 우리가 막 대박 났어. 아 맞아. 그 정도는 건. 없는데 그래요? 저는 그 계속 유지하는 게 뱀 앨범 완전 대박 난 거 아니에요?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가 선택한 것도 있고 그 뭔가 우리가 기가 모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약간 그때 빵 터진 거 아니에요? 그때 이제 뭐 맞아 뱀이 있었구나. 맞아 이제 프라이머리랑 참여한 곡들이 막 인기가 많고 뭐 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고. 있는 상태에서 잔이 이제 뭐가 기가 모인 거지 약간 그때. 그래서 이제 빵터져 7집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앨범. 우리는 비슷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세상이 우리 봐준 것 같다 그런 느낌. 그때 약간 진짜 저는 난리 났던 기억이 생각나요. 그냥 뱀도 나오고 막 진짜 잔이랑 막 그때 뮤직비디오도 여러 개 찍고 막 맞아. 모든 노래가 거의 다 차트인하고 그게 막 앨범도 막 몇만 장 나가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? 발표를 딱 했는데 우리가 무슨 신문사 인터뷰하러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발표하고 이제 딱 차트를 보여준 거 우리 같이 일하는 이제 본부장. 근데 그 보여준 것도 아니고 뭐였냐면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가 계속 뒤졌지. 전화기를 인터뷰하는 와중에 전화기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1위부터 그때 줄 세우기 처음이었어요. 처음 트랙 1번부터 마지막까지 다 순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. 그 왜냐면 앨범 옆에 조그맣게 그게 나오잖아. 아, 그치, 그치. 그림이 똑같은 그림으로 쫙. 그래서 둘 다 캡처하고 있었어. 계속. 그렇죠. 이거 언제 또 이럴지 모르니까 사진 찍어. 인터뷰 뭐 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걔거 둘이 눈 모여서 야 됐어. 됐어. 그때 진짜 기분이 어때요? 왜냐면 진짜 저는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본 거 많은데 진짜로 뭔가 1위를 차트 1위하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줄 세우거나 이런 약간 저한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특히 이제 힙합에 랩으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대 특별한 현상이었던 것 같고 딱 그 시대. 그래서 진짜 어때요? 그때 이렇게 막 그냥 좀 발가락이 없는 느낌? 약간 그 뭐가 좀 마비된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. 약간 뭐 너무 뭐에 취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더 그때 더 그 기분을 취해서 더 즐길 걸 더 놀 걸 더 즐기고 이게 또 언제 이 순간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 순간은 사실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. 그때는 몰랐어요.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
이제 막 이것저것 여기저기 활동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그냥 뭐가 약간 홀려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제일 저희가 기분 좋은 걸 느끼기 약간 거기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. 그냥 야 뭔가 우리가 한 건 또 다 잘 되고 그냥 뭘 해도 괜찮은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에 사건들이 막 되게 여러 개가 터져가지고. 그래서 그 그때, 해가 제일 다사다난한 해였지 우리한테. 그래서 느낀 게 아 누구한테나 요즘에 너무 잘 나가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게 아 그래도 진짜 다른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. 아~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그 해 이후에는 뭐가 하나 잘 돼. 그럼 항상 이렇게 봐. 뭐 제가 무슨 일 없나? 뭐가 너무 잘 되면 의심하는 거야. 겁부터 나는 거. 잠깐. 아~ 그리고 친구들 이름이 갑자기 검색어 1위 오르면 원래는 막 우와 왜 검색어 1위 올랐다는데 지금은 검색하기 전에 약간 심장이 떨리는 거. 아 아니겠지. 이거 안 좋은 일 아니겠지. 왜 이렇게 올라가면 저 언젠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게 약간 현실이니까 뭐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너무 오래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오히려 그런 낙차를 좀 뭐 그 이 멘탈적으로는 좀 받쳐 줄 수 있는 나이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음악을 막 이렇게 한 번에 확 뭐가 뭐 정말 스타가 됐다든지 뭐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. 이게 막 되다가도 안 되다가도 뭐 뭐는 망하고 뭐 이런 거를 저희는 그 과정에서 많이 겪었잖아요. 맞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정신적인 이 박탈감은 사실 좀 덜하긴 해요. 그러니까 뭘 하나 냈을 때 없다고 하면 그냥 거짓말인데. 네,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진짜 좀 아 뭐 그냥 다음 거 잘하면 되지. 빨리 잊어버리는 거. 또 하면 되지. 약간 금방 잊어버리는. 망한 거는 망한 거대로 빨리 보내고.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거의 한 몇 년 하셨죠? 그 10 몇 년 거의 20년 뭐 99년에 데뷔니까 데뷔라고 그럼 20년이네요. 20년 정도 그 20년 동안 했는데 거의 진짜 고인물이다. 야 뭘다 썩었다 해서 20주년인데 아직까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그 퀄리티와 그 브랜드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여태까지 쌓아온 게 아닐까요? 그 베이스를 일단 탄탄하게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어디 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사람들이 찾아주고 지금 어디 가도 형들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? 진짜 약간 그렇죠. 진짜 어른부터 약간 진짜 약간 그 아직도 저를 게리로 아시는 아직도 좀 있어요. 아직도 좀 있습니다. 네. 게리 저는 어디 가면 미스랑 헷갈리고 아직 사람들이 저는 그때 진짜 네. 정말 죄송한데 제 옛날에는 진짜 헷갈렸어요. 네. 제가 잘 몰랐을 때 제가 네. 약간 어렸을 때 네. 아직도 뭐 다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네. 그 노출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좀 많이 알아보세요. 네. 그러니까 쇼미 같은 데 나간다거나 네. 그러면 뭐 예능이나 이런 걸 나갔을 때는 좀 TV에서 흘려서 봤으니까.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제 또 이제 잠깐 좀 활동을 쉬거나 좀 네. 이제 뜸하면 또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게 또 네. 사실 지금 시대잖아요. 그러니까 뭐가 너무 많아. 네. 근데 형들은 약간 그 행사 가면 뭐 공연 같은 데 가면 그냥 다 난리 나지 않아요? 행사는 이제 일단 이제 워낙 좀 곡들이 쌓였고 재범 씨도 마찬가지고 올해 해서 그런 거 워낙에 이제 히트곡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근데 달라요. 일단 그 히트곡 플러스 일단 몸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볼거리가 많고 저는 그냥 퍼포먼스를 먹고 사는 거. 형들은 이제 약간 진짜로 뭔가 약간 싸이 형님처럼 예, 예. 뭔가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하고 노래로, 노래로 다 따라 부를 수 있고 이런 레벨이라서 그런 거에 좀 진짜 좀 쾌감 같은 거 있죠. 너무 너무 좋은 거지. 이게 아직도 어린 친구들이 우리 걸 듣고 따라해주고 이런 거 좋고 어떻게 보면 공연도 다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그걸 들으면서 또 따라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공연을 너무 잘해요. 진짜. 아 알죠, 그죠.